안녕하세요. 할머니들 손에 자란 이연입니다. 저는 19년쯤 코타키나발루라는 곳이 확 뜨려고 할 때쯤 현지 가이드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지 가이드로 일하면서 말레이시안 차이니즈 남편을 만나 첫눈에 그리고 그때 현지 가이드로 코타키나발루 관광 오셨던 분들 가이드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때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관광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같이 사적인 자리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우리 저녁 먹자, 남자친구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같이 저녁도 먹고 그렇게 인연 연락처 주고받고 한국에 오면은 같이 나와라, 놀러 관광시켜주겠다 이런 분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도 같이 가서 그 관광 가이드 했던 분들 만나고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고 그러죠. 그 중에서 제가 관광 가이드 해드렸던 분들 자녀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기 학교를 좀 보내고 싶은데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자녀분들을 돌보게 되면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고 가이드도 같이 병행하면서요. 그러고 한 2, 3년 정도 지나서 제가 첫 아이를 갖게 되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이 너무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코타키나발루에서 차로 한 45분, 50분 뭐 그 정도 걸리는 그 시댁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곳은 뭐 45분 정도 거리뿐이 안 되는데 너무도 틀려요. 여기는 정말 시골. KFC 딱 하나 있는 정말 그런 시골이었어요. 근데 또 저는 시골에서 자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어차피 육아하느라고 집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일단 조용하고 따뜻하고 그냥 나무만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끊임없는 육아의 삶을 걷게 됩니다. 여기는 아이가 4살부터 유치원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꼬박 집안에서 육아를 하고 여기 지역적 특성이 뭐냐면은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차로 이동하고 한국에서는 막 이렇게 골목길 지나가고 뭐 어디든지 자유롭게 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뭐 저녁 6시 이렇게 되면은 아무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고 그런 게 타운 상점 있고 이런 데만 이제 사람들이 좀 걸어 다니고 있고 문을 다 닫죠. 그러니까 한 4시 정도 후부터는 이런 아이들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저녁 때 슈퍼마켓 같은데 가보면 그때는 이제 가족이랑 아기들이랑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빠빠르라는 곳은 제 어릴 적 꿈을 이루게 해준 곳입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대학교 다닐 때까지
증조할머니, 큰이모, 스님 할머니, 외할머니 손이 자라면서 받아보지 못한 엄마의 사랑. 그때 생각했죠. 나는 나중에 엄마가 되면 내가 받아보지 못한 것을 내 자식들에게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제 어릴 적을 생각하면 참 제가 봐도 제가 너무 기특한데요. 저는 빠른 년생이라 유치원을 더 일찍 들어갔습니다. 한 5살 정도부터 다녔는데 혼자서 다녔죠. 절이니 큰이모 스님 할머니가 절이기 때문에 산중 안에 있었는데 한 산길을 한 20분 정도 걸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타고 한 5분 정도 가서 내려서 또 한 15분 정도 걸어 올라 다녔죠. 비가 오는 날이면 엄마들이 우산을 챙겨오는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부럽고 서럽고 그렇게 해서 그런 날은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일부러 버스도 타지 않고 산속 절까지 걸어갔었던 것 같아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난왜 이렇게 외롭지? 이러면서 5살짜리가. 예쁘게 해보세요. 예쁘게. 유치원에서 하는 생일날도 혼자였고, 어느 날 그네를 너무 높게 타서 한 바퀴 돌아서 쿵 하고 떨어졌는데, 처음으로 코피가 났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더라고. 나 코피 났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혼자 경험하고, 견디고, 결정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은 엄마, 아빠, 보호자가 꼭 아이를 학교 샌딩가 픽업을 합니다. 부모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아이들을 픽업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왜냐면 일을 하다가 나왔으니까 간호원이면 간호원복을 입고 있고, 뭐, 경찰복 입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유니폼 입고 나오시는 분들을 있으니까 어디서 일을 하시는가 다알수 있어요. 그래서 전 비가 올 때는 물론이고 매일 15년간 애들을 샌딩 픽업을 무한 반복합니다. 물론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제가 아이들을 우산을 들고 기다릴 때, 그때 제 기분은 정말, 울컥했습니다.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기분이겠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 학교 행사에도 참여했고요. 아이가 책이나 숙제 안 가져왔다고, 갖다 달라고 하면은, 갖다 줄수 있었고, 아이들 점심도 매일 싸서 갖다 줄수 있었고,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학교 샌딩 픽업, 점심 도시락 배달, 투션 샌딩 픽업, 잠깐 엄마가 집에 넣어놓고 둘째, 그럼 또 첫째 샌딩 기다려. 픽업, 이제 엄마가 주면은 천천히 무한 반복하면서 두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오로지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15년 정도가 흘렀더라고요. 정말 원 없이 제가 느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었던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남편도 너 나가서 돈 벌어야 돼 하는 것보다 아이들 클 때까지 엄마가 옆에서 있어야지 그게 좋겠다 이런 남편이고 넌 집에만 있어 어디도 가지 마. 그런 남편입니다. 그래서 저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전 아이들에게 올인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도 많이 하고
근데 절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자랐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시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공부 외에는 시키지 않고 제가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도 점점 이제 힘들어지면서 아 이거 언제까지 챙겨줘야 해. 화가 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 아직 내가 필요한 거구나 또 이러고 있습니다. 첫 아이는 지금 사춘기에서 나오려는 중이고 둘째 아이는 사춘기 속에 있습니다. 저도 알죠. 겪어봤으니까. 아이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 전 갑자기 제게 주어진 시간을 뭘 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와, 살짝 외로움이 느껴질 무렵 42세 늦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젠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많이 경험했는데 내가 다시 또 그걸 또 반복해야 한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셋째 늦둥이 내년 유치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항상 집에만 있고 육아만 하고 있는데 내년엔 그래도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